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피자를 리뷰한다. 세무 PD 이재영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마이너 브랜드긴 합니다. 뭐, 여기 좀 강북 쪽에 좀 몰려있는 것 같고, 뭐, 대구도 있더라고 보니까. 사람 이름이 앞에 나가 있는 피자예요. 좀 이렇게 사람 이름이 좀 있으면 뭔가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외국 피자 다 사람 이름인가? 파파 존스? 존스의 아빠? 어떤 간에 뭐 사람 이름이 있으면 뭔가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오늘 제가 시킨 피자는 한명숙 피자입니다. 이렇게 여성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보통 모델을 이렇게 뭐 연예인 쓰긴 하는데 작은 분은 본인께서 이렇게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모델을 하셨고요. 지금 2016년부터 시작한 걸로 보이는데 2019년도 정배 공고서를 보면 지금 11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자와 치킨으로 또 전환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지금도 11개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성장하지는 아직 못하신 것 같고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많은 정보가 없어가지고 제가 많은 정보를 파악은 못했는데 저희가 대학로다 보니까 근처에서 시킬 수 있는 그런 피자 브랜드 중에서 그래도 좀 한 몇 개 있다 싶어가지고 오늘 한번 시켜봤습니다. 게다가 사람 이름 있으니까 굉장히 또 신뢰가 가는 것 같고 이 피자에 재밌는 게 장작 통삼겹 피자가 있더라고. 그래서 인기 메뉴라 써 있길래 제가 한번 오늘 시켜봤습니다. 야, 통삼겹이 올라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특히 배달 피자 시스템상 장작을 피워서 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장작 통삼겹이라고 해서 통삼겹을 잘라서 올라간 줄 알았는데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그렇지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지 솔직히 어려워. 힘들 것 같은데 되게 그랬는데 실제로 시켜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그 훈제 삼겹살이 있거든요. 이것도 저 비정품 어떻게 보면 공장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오리 훈제하듯이 삼겹살을 훈제한 제품들이 좀 있긴 해요. 그 제품을 쓰신 예, 삼겹이네요. 예, 결과적으로도 우리 한명숙 피자는 크러스트 맛집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홈페이지가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제가 크러스트를 체다 크러스트를 한번 시켜봤는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피자는 돌려야 제맛이지. 자, 오늘도 장갑을 끼고, 자, 토핑은 훈제 삼겹살, 자, 그리고 옥수수, 그리고 양파, 피망, 뭐 이런 것 들은 것 같아요. 우선 토마토 소스. 자, 바닥은 잘 익었고요. 부러진 게 무슨 바베큐 소스인가? 나쁘지 않아, 사실. 도둑, 쫄깃하고 괜찮아요. 약간은 처음에 실망을 했는데 먹다 보니까 꽤 괜찮네? 게다가 가격이 2만 900원이야. 와, 통삼겹 원했던 건 아니지만 훈제된 이런 삼겹살이 간뜩 들어가 있어. 괜찮은데? 먹어볼래? 크러스트 맛집이라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 삼겹살 칩이 칩보다는 훨씬 두꺼운 두께네요. 두껍지. 그런 어떤 베이컨보다 훨씬 두꺼우니까 씹는 맛이 있어요. 나쁘지 않은데? 처음에 조금 실망스러울 뻔 하다가 굉장히 괜찮은 피자네요. 역시 사람 이름을 쓴다는 거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 우리 앞에 피자리보다 인증 피자를 바꿀까? 형피자? 살짝 달콤한 맛도 있는데 괜찮네요. 버섯도 들어있는 것 같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사실 보면 이 정도까지 많이 들어있는 거는 괜찮은데? 왜요? 토핑도 과하진 않는데 푸짐해. 뭐 찍어 먹으라고? 파머빌 요거트 소스가 들어있어요. 브랜드 자체가 이렇게 막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기성품을 쓴 것 같은데 그것도. 이것도 매력있는데? 기발한 생각이야 얘. 느끼해질 뻔한 그런 맛을 마지막에 이렇게 새콤한 느낌에다가 약간 향긋한 느낌이 향이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한명숙 피자 중에서 장작 통삼겹 피자를 한번 시켜봤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한 피클 점수는요. 피클도 맛있네. 자체 브랜드는 아니고 괜찮네. 자, 4개 가겠습니다.
저희가 배달권역에서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명숙 피자. 처음에 조금 의구심이 들었지만 본인 우리 사장님의 이름을 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시켜볼까 했는데 받아봤을 때 조금 아쉬웠다가 먹어보니 와 이거 괜찮은 대박 피자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피자입니다. 혹시나 뭐 이렇게 좀 멀리 계신 분은 시키기 어렵겠지만 혹시나 이쪽 근처에 계신 분들은 11개 정도 되니까 대구로 좀 생겼더라고. 아무튼 뭐 시켜보셔도 괜찮을 그런 피자니까 여러분들 한번 혹시나 궁금하신 분 시켜도 될 것 같고요. 뭐 프랜차이즈로 좀 약간 주춤을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